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드디어 리액트 리덕스를 사용해 볼 건데요. 설치를 해야죠. npm install react-redux 라고 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자, 설치가 끝났으면 본격적으로 리덕스를 도입해 봅시다. 디스플레이 넘버부터 처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중에서 이만큼의 코드 있죠? 우리가 작성한 요거를 이제 react-redux 라이브러리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import를 하셔야 돼요. import를 할 때 뭘로 import를 할 거냐면 connect라고 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가져오냐? react-redux로부터 가져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만큼의 코드와 똑같은 일을 하는 코드가 뭐냐? 얘가 export 시켰죠? 뭘 익스포트 시켰어요? 오리지널 컴포넌트인 display number를 랩핑하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익스포트 했는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connect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메소드, 이 함수는 괄호가 두 번 나오니까 이 connect를 실행하면 걔가 return 값이 함수고 그 return 된 함수를 다시 실행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값을 익스포트하는데 그 값이 우리가 수동으로 했었던 wrapping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wrapping된 컴포넌트가 리턴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 어렵다. 정말 어렵죠? 어려운 거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된다? 얘가 display number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wrapping한 요만큼의 컴포넌트가 만들어져서 걔가 익스포트 되는 것입니다. 잘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잘 안 돌아가죠? 왜 그러냐면 스토어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스토어를 어떤 식으로 공급해 줬냐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이렇게 임포트 시키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귀찮단 말이죠. 그럼 리액트 리덕스에서는 얼마나 이걸 쉽게 할 수 있냐면 딱 한 번만 귀찮으면 돼요. 자, 여기 우리의 그 애플리케이션의 최상위 컴포넌트는 index.js거든요. 꼭 제일 필요는 없지만 최상위에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 있는 저 app이라는 컴포넌트의 상위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자, 그 컴포넌트는 provider라는 이름이고요. from을 통해서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면 react-redux에서 가져옵니다. 즉, react-redux가 제공하는 컴포넌트예요. UI가 있는 컴포넌트가 아닙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앱을 있죠. provider로 감싸는 거예요. 꼭 감싸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앱이라고 하는 우리의 최상위 컴포넌트는 provider라는 컴포넌트의 맥락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뭐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고 저도 잘 몰라요. 자, 스토어는 이렇게 해서 이 provider라는 컴포넌트는 반드시 store라고 하는 props를 받아야 되는데 그 props는 뭐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store.js에 있는 store다. 이렇게. 그리고 보면은 아까 에러가 났던 게 사라졌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우리가 provider store라고 하는 이 props를 통해서 redux store를 공급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 provider component 하위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은 이 redux store, 우리가 공급해 준 store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임포트를 따로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임포트를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매직이라고 하거든요. 마법으로, 마법처럼 뒤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마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논리적인 연결성이 끊겨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자, 그리고 나서 하면은 여기 있는 display number라는 저 컴포넌트를 connect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이 connect라는 함수가 어떤 마법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생긴 컴포넌트를 뱉어내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검색 엔진에서 React Redux로 검색해 보시면 React Redux의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Why use React Redux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여기에 connect.js explained라는 것이 있거든요. 저걸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리덕스를 만든 분이 이분이세요. 예,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만든 리액트 리덕스의 아주 초창기의 모습을 간단한 코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건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는 더 복잡하지만 이 코드를 보면 우리가 방금 봤던 이 connect라고 하는 함수죠. 저 함수는 내부적으로 return 값이 있는데 그 return 값이 또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했던 것들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커넥트를 실행하고 그 실행에서 나온 그 결과를 또 실행했어요. 왜 그래요? 리턴이 그 함수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랩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인자를 전달하면 우리로 치면 누구냐면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넘버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턴 값이 뭐예요? 컴포넌트를 리턴한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렌더될 때 랩드 컴포넌트라고 해서 우리가 인자로 전달했던 display number, add number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이렇게 리턴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것까지 가지 않은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한 것은 이렇게 렌더를 통해서 우리가 랩핑한 컴포넌트를 익스포트 시키는 것까지는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했냐면 여기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뭐예요? 우리의 parent인 displayNumberRoot가 유닛이라고 하는 props를 전달했었잖아요. 저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있는 코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컨테이너에서 저렇게 기술을 해줘야지만 우리의 프리젠테이션의 컴포넌트인 디스플레이 넘버가 저걸 props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요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누가요? 여기 있는 이 connect라는 함수가. 즉, 여러분이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부모인 디스플레이 넘버 루트가 props로 전달하면 그것을 여러분의 자식인 디스플레이 넘버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자동으로 전달해주는 걸 해준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 여기 있는 이 코드로 치면은 이 부분이 그 역할을 하는 코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addNumber도 일단은 connect를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여러분 잠깐 멈춰놓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 물론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 addNumber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만큼을 저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import connect 어디서요? React Redux에서 가져오고요. export default 그 다음, connect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두 번째에서 add number를 전달한다. 그리고 실행을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얘를 클릭했을 때 에러가 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뭘 안 했냐면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디스패치하는 작업을 아직 안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넘버의 props를 전달받는 작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이 커넥트에 있는 첫 번째 인자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